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일러다 자 간단하게 게임 관련된 소식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게임이냐고 하면은 게임 관련 이슈인데 저도 이때까지 게임 관련한 정보를 접하면서 이런 거는 보도 듣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아무래도 게임의 역사적인 기념비로 어떤 의미도 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각을 하나 잡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냐 하면은 그 메타크리틱에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점수를 받은 게임이 최근 AAA급의 많은 대용량의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된 높은 클래스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점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어떤 게임이 발매가 됐길래 이러냐. 요 게임이에요. 멀티플랫폼으로 발매가 됐었는데 특히 플레이스테이션5로 나왔던 판을 위주로 리뷰를 한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골룸이라는 게 얼마 전에도 한글판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게임인데 디지털리 다운로디드 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게임 리뷰를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골룸은 불쾌감을 주며 비디오 게임의 최악의 단면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도대체 몇 점이길래 이런지 나중에 보면 알 거고 이 리뷰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볼게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취미 예술 형식은 라이선스의 마케팅 가치와 게임 디자인에 대한 모범사례 접근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작되는 모든 것을 동질화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비디오 게임은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블랙수트 입은 그런 양복쟁이들이 내린 결정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약본도 극단적이에요. 교묘하고 흥미로운 게임을 만드는 대신에 그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걸 지금 꼬집은 거예요. 이는 게임업계 전반의 문제이며 게임업계에서 시작되는 작품의 상당수가 그러하다고 꼬집습니다. 골룸이 돋보이는 이유는 대부분의 다른 개발사와 크리에이티브 팀을 통해서 냉소주의와 자본주의를 숨기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달릭은 골룸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은 가면을 벗고 게임 산업을 대표합니다. 야, 이제 리뷰 하나가 이 게임이 얼마나 망쳐놨길래 망겜이길래 게임의 현재 이제 트리플A의 이제 대규모 투자와는 다르게 이제 유명 이제 원작 IP를 등에 업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용물이 아주 알맹이가 그지 같다라는 거를 게임 업계에 빗대가지고 현실적으로 진짜 왕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눈에 띄는 문구는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저 이제 샐러디맨들에 의한 그냥 이제 높으신 이제 수뇌부들의 결정에 따라가지고 그냥 만들어봐라고 해서 만들어 나온 게임으로서의 가치는 재미와 가치는 1도 없는 그런 결정의 산물이라고 얘기한 문구가 참 기억이 남네요. 도대체 이 반지의 제왕 골룸의 리뷰 점수가 몇 점이길래 그러냐. 이러면서 보이시나요? 제로스타즈예요. 제로스타즈. 예, 점수가 안... 이게 만점인 게 아니에요. 만점인 게 아니라 5점 만점 중에 빵점이에요. 빵점. 빵점입니다. 빵점. 진짜 나는 메타크리틱의 평균 점수로 등록된 게임 중에 그 심지어 최근 게임에 그리고 또 AAA급에 투자가 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빵점 리뷰를 받은 걸 저는 처음 봤어요. 내가 뭐 이제 똥겜이라는 기준을 들어가지고는 1점, 2점, 아 뭐 여기 5점 중에 2점 그래도 40점대니까 그런 건 많이 봤지. 그리고 5점 중에 1점 그러니까 20점대 이런 거는 진짜 간간이 그런 것도 나올까 말까인데 빵점 리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솔직히 그동안 있으면서 1점, 10점 만점에 1점짜리도 진짜 몇 년에 한번 가끔 한번 진짜 환상의 포켓몬 보는 등 마냥 볼똥말똥하는 그런 확률인데 빵점 리뷰는 전 진짜 살면서 처음 본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이걸로 평점 다 깎아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로 비판을 많이 했을 만한 영화나 원작 위주의 그런 이제 게임 업계 전반을 비평을 했을 정도로 아주 게임이 구리다. 직접적으로 그냥 게임이 구려라고 얘기하면 리뷰 내용이 너무 부실할 것 같아서 적을 게 없으니까 요즘에 아무래도 이 게임 기획한 사람들이 도대체 머릿속에 뭔 생각하는지 그냥 돈만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그래서 만들어보라고 하고 내놓은 게 고작 이거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장황한 문구를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리뷰 점수 빵점짜리 반지의 제왕 골룸이라는 이 게임 충격적인 리뷰 점수. 야, 혼자 알기가 아까우니 아직 모르셨다 하면은 그냥 살 생각 있던 사람도 안 사는 게 돈 굽고 그냥 치킨 두 마리? 세 마리 시켜먹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전달드려봤습니다. 이 게임 조심하시라고. 빵점이에요, 빵점. 별이 다섯 개가 아니라 별 여기 맞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묻힌 거? 없어잉. 그냥 늘 찍혀요, 그냥. 나주평이야, 나주평이야, 맞방이.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